장비를 준비해요. 오랫동안 증인으로 섬길 수 있도록 나의 집은 원칙의 집입니다. 나는 집 현관문에 원리 사진을 붙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은 누구나 원칙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집 앞에서 그것은 사람들이 원리에 관심을 갖도록 자극합니다. 이제 난 아직까지 헤네서 사회가 삶의 의미에 정직하게 관심을 갖도록 장려하는 이동성 원칙 프로젝트. 모든 사람은 똑같은 원리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디든 여행할 것이다. 원칙을 제시하기 위해 내가 취할 수 있는 모든 형태에 마침내 모두가 원리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을 때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완전한 평화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창조주를 진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첫째, 원리를 이해하고 둘째,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십시오. 그건 원칙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모두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오직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인류라면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세요. 인류는 완전히 하나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 사건, 사람은 항상 오고 가지만 창조주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러나 이것은 진실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이해한다면 그 진실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영원히 인생의 기본 원리를 배우는 것은 단지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큰 구조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창조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만들어내는 구조에 대해 책임을 지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원칙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책임져야 할 의무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으로서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명심하세요. 원칙을 이해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정말 책임감을 가지려면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주세요. 그냥 주지 마세요. 하지만 서로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자. 이것이 진정한 발전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라는 질문에 직면했을 때 이 문장들이 연감이 됩니다. 더 많은 일을 하게 해주세요. 오프라인은 온라인을 통해 홍보하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삶의 기본이 되는 원리를 철저하게 이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